시장 마감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정리해보겠습니다. OX 시간이죠. 첫 번째는 슈박스입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이 정말 계속되면서 해외 유명 셀럽들도 오징어 게임 인증 샷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흥행하는데 슈박스의 주가도 다시 한번 가동할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선택은 OX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단 슈박스가 급등 이후에 또 급락까지 나왔고 또 다시 급등을 해요.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어떤 점에서 오 주셨나요? 저는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금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한 2억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K-컨텐츠에 대한 다시 한번 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슈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넷플릭스의 추가 투자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넷플릭스 구조가 알고리즘 구조로 만약에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은 전 뭐 다시 한국 드라마를 계속해서 이제 알고리즘에 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K-컨텐츠에 대한 전체적인 뭐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쇼박스도 지금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가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적어도 6,870원 라인 고점인데 그 라인을 한 번 정도 뚫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단순 신드롬이보다는 이 신드롬을 바탕으로 얼마나 또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갈까.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쇼박스가 단연코 대장주로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X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점이 좀 걱정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좀 많이 고평가 상황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상승을 만들었던 9월 23일 경에는 기술적인 추가적인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후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만들고 다시 또 기술적 반등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기술적인 포지션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X 의견을 드렸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의 투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어떤 재무구조 개선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이슈적인 측면으로 단기적인 급등락으로 좀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쇼박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정밀화학을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화학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도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 오늘은 7에서 8%의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피로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인지 두 분에게 투자 의견 OX로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나뉘어졌는데요. 롯데정밀화학 박정수 대표님은 안 사겠다. 네. 일단 오늘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네. 어제 양봉을 거의 다 지금 장악하는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지배자본 총계 1조 7천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으로 이제 본연의 자산가치 이상 부각을 받았어요. 현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좀 매도 차익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해만 한 50%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뭐 가성소나 소다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가격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암모니아를 생산을 하면서 수소 운반책으로 최근에 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건설 쪽이 지속적으로 좀 호황 기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폭시 수지 원료가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장 가능성에는 크게 의심은 없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X를 드렸습니다. 일단 8만 한 4천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현재 이 9만 원대에서는 좀 잠시 관망 모드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호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짝 조금 더 조정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 보자. 근데 롯데정밀화학도 그렇고요. 화학주도 그렇고 이
롯데 정밀화학이 항상 실적 시즌마다 아웃퍼폼했던 종목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더 떨어질 걸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회복해버리면 또 아쉬우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왜 오 의견 주셨어요? 저는 이제 현재와 미래 가치를 조금 이제 봤었을 때는 네. 이제 오늘 하락폭은 많이 올라서 이제 뭐 이제 밸류에이션 손상이 아니라 그냥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랐을 때 그 이유는 이제 에폭시 부원료의 좀 이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실적 시즌에 굉장히 오케이 어떻게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이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 이제 암모니아를 국내 70%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가스 상승이 암모니아 가격의 상승까지 불러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시장이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정폭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충분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인 에폭시 부원료를 비롯한 실적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소경제의 기반이죠. 암모니아가 수소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암모니아인데 아무래도 수소를 이동하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암모니아 주들이 수소경제에 계속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롯데정밀화학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OX 두 의견 다 들어봤고요. 이어 현대중공업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는 7.4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반기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상장 이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지 않을까라고 들어오신 분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체크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도 갈리네요. 오늘 김진만 팀장님은 계속 O, 박성수 대표님은 계속 X입니다. 현대중공업을 X 의견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공모가 대비 2배 정도 이상 상승해서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해양주들에 비해 고평가입니다. 지금도 자본총계 대비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다른 조선해양주들은 자본총계 대비 살짝 올라가 있는 반면에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고평가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시작가 대비 지금 상장 시점부터 시작가 대비 좀 내리 눌렀다가 다시 또 일정 부분 수급에 의해서 반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 여력 충분히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시세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11만 3천 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1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이어질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또 기술적인 조정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좀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님은요? 오늘 저는 어떤 분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두 분 사사건건 안 맞네요. 그래야지 좀 더 이제 많은 의견을 네.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봐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모가 첫날에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 관련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면 이 관련 수요가 계속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 지금 철광석 가격도 뭐 오늘은 올랐지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들이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는 원자재 관련주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께 굉장히 많은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이제 지금 뭐 기보유자 영역은 맞습니다. 신규 매수 자리는 조금 위험한 부분은 맞으나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 혹은 이제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신규 매수를 진입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까지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마감의 산다로 더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동시호가에서 또 걸어놓을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수소의 끝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 남북관계 개선 기대라면 경협주인가요?
경협 쪽이기보다는 북한 지원 관련주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요 관련주들이 조금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 주식은 아직까지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좀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남조선 도발 목적은 없고 10월 초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북한 지원 관련 언급이 또 정부 측에서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지원과 관련돼서 수혜를 보시는 종목이다 해주셨고요. 수소의 끝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수소차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수소차예요? 아닌데. 그러면 다른 수소 네, 이야기해볼까요? 수소차는 아니고요. 이제 네. 수소차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오히려 더 아닐 수도 있는데, 수소차는 아니지만 일단 수소에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수소 발전인데, 수소 발전용으로 쓰이는 이제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수소차주는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은 하나 시스템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고려산업입니다. 왜 놀라시죠? 저희가 그좀 못하고 있는 건 두산 퓨어셀이거든요. 두산 퓨어셀이요? 저희 수정 가능합니다. 그럼 두산 퓨어셀을 마감에 사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가격대가 비슷해서 제가 약간 오타를 낸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두산 퓨어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수소전지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흐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탄소 중립은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전력을 얻는데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원자력을 빨리 또 조금 더 SMR 관련해서 정책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수소 경제를 한발더 빨리 다가와야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발전용 수소 전지를 만드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전혀 국내에서 좀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국내 7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공장을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을 했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은 오버밸류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 에너지의 불안은 수소 경제에 조금 지원을 당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결국 돌아서 수소는 전기가 메인 핵심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한 5만 원 전후에 한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제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오늘 종가 배팅해 볼게요. 박정수 대표님은 북한에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종가 배팅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게 아닐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 즉 고려산업, 이 가축용 배합사료 판매 업체는 아직까지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북관계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면서 또다시 뭐 지원 얘기가 살짝이라도 언급이 된다면 단기적인 상승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자본총계가 1,07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48억으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9월 3일 정도부터 9월 9일이네요. 그때 9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대략 9,600원대부터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누적으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슈적인 발언만 정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한 3,55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3,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쭉 수익격으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50원인데 단기적인 청산을 해도 되고 시세가 조금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한 3,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손절 라인은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0원 제시해 드립니다. 3,32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목표 주가 3,550원 고려산업을 마감에 베팅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일단 하락에 멈췄어요. 그런데 아쉬운 상승폭에 그쳤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김진만 팀장님도 눈치 보고 계신가요? 눈치를 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정말 이제 2차 전지는 정말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굉장히 CIS도 그렇고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다하다 2차 전지 안에 또 그 세부로 분류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전해액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세도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리스크는 시장에 리스크는 있지만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은 것보다는 이제 도로 순환매 섹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가면은 그다음에 뭐 그 다음 섹터에 뭐 소재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지가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를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 수익권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가지기보다는 여러 섹터를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오전에 안 좋았다가 오후에 좋을 수도 있고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고 정말 흐름 자체를 공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이익절이라고 그러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흐름 자체가 오늘 좋다고 해서 내일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좋았다고 내일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는 사실 호재보다는 아직 악재가 많습니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에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수익 구간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타이트하게 이익절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수 대표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렸죠. 민주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예산안만 29일 날 지금 통과를 시킬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부채한도 증액 처리는 뒤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력이 조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월 18일 이전에 초당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증시에 크나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잘 진행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증시는 하락은 짧고 상승은 또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만 잘 접근을 하신다면 혹 오히려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작년 3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해 놓고 평단만 잘 형성해 놨다라면 그해 8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회복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내일부터 중국에서는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쉬어가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연휴가 있고 참 무언가 연휴가 많은 그런 주식시장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활발하게 매수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 이런 이슈들이 소멸되고 나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제가 좀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최근에는 네. 조금 이제 전일 거래량 대비 당일 거래량이 한 10배 정도 붙으면서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든 종목들이 네. 추가적인 상승력을 일정 부분 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짧게 공략을 하신다면 하루에 한 3%에서 5% 정도씩은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의 거래량 그 증가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